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예, 11월 첫날입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 1년 동안 진행한 행사들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그 정기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지중해 지역원 열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중해 지역원은 작년부터 22년, 23년 두 해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지중해 문명 교류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고 또 공유를 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요즘 국내외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다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동시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또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또 많은 갈등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지중해 지역원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문명교류라는 키워드를 갖고서 연구하고 있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좀 조망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바로 알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주제가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 수많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왜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왜 본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무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희생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지역원 내부에서도 모든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터키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줌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